자, 퀴즈. 학교가 있을 때 사람이 순수할까? 학교가 없을 때더 순수할까? 내가 어렵냐? 그러면 네가 순수하냐? 조선시대 어린아이가 순수하냐? 자, 너가 순수하냐? 3살 때 너가 순수하냐? 이 말은 즉슨 뭐냐면 문명과 제도에 찌든 너가 순수하냐? 그렇지 않은 너가 순수하냐? 이 뜻이야. 이게 노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야. 야, 인위적으로 무언가 가르치고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거짓이 판친다. 알면 알수록 그렇지. 야, 스마트폰 모를 때 엄마 몰래 스마트폰 썼냐? 응? PC방 모를 때 엄마 몰래 PC방 갔어? 야, 조선시대 어린아이들이 PC방 가냐, 지금? 훈장님한테 막 뻥치고 지금 엄마한테 용돈 받아다가 저 PC방 갈래요? 막 PC방 가가지고 막 죽여! 죽여! 막 여기 PC방 가고 초등학생 애들이 내가 물어보니까 PC방 사장님 물어보니까 1,000원 가지고 와가지고 네 명이 온대.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야. 돌아가면서 막 죽여 죽여 막 하는 거지. 요즘 막 이거 막 쏘잖아. 막 쏘면서 채팅하면서 그런 아이들과 조던시대 그 순수했던 어린아이. 너도 봐봐. 너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학교 가면 선생님 아 선생님 그치 막밥 먹을 때도 옆에 앉아서 막 먹고 싶고 지금은 옆에 먹고 싶냐? 너밥 먹을 나도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 막 만나면서 같이 밥 먹으려고 학교에서 이렇게 애들 이렇게 우리 반 애들 있으면 막 가서 막밥 먹으려면 아! 막 먹어 애들이 갑자기 막 숨쉬어 너 먼저 가려고 막 불편하다 이거지 지금 그래서 막 뭔가 물어보면 물어보기도 막다 잔소리다 이거지 지금 담쌤이 입장에서 막 물어보니까 난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에 찌든 거다 그거야 세상에 찌들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 살아보자 이게 네 글자로 뭐냐면 무위자연이야. 무위자연. 그 진리가 자연에 있다 그 뜻이야. 그게 노자의 도가거든. 도는 진리라 했지.